오빠 가야지. 12시 빗변 열심히 뿌리고 있고요. 밑에 베어 줄은 엄청 깁니다. 이번 시즌에는 피맥 컴퍼니 가 여름 시즌에 이어서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한 가지 새로 생긴 거는 저기 이글루 같은 거 하나 생겼네요. 빨리 빅베어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초급자 리틀베어만 열려있는 상태고, 중급자 빅베어는 왜 리프트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줄 엄청 길어요. 리프트 기다리는데 15분, 가는데 2분 걸린다고 하네. 코코몽 눈썰 매장 열심히 눈 뿌리고 있고, 빅베어 열심히 눈 뿌리고 있고, 빨리 제설만 하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주에는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쿠키TV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이고 이날은 여스타운 이 스키장을 개장하는 날입니다. 많이 늦었죠. 작년에는 지금 이 시즌에 계속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는 좀 많이 늦었어요. 무슨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빨리빨리 다른 슬로프도 열렸으면 좋겠고, 오늘은 리틀베어만 열었습니다. 리틀베어만 열었고, 오전에는 오전? 해서 저녁 타임 전까지는 리프트가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즌권은 있지만 리프트권은 무료라 지금 무료 특수를 노리고 타시는 분들이 참 많고, 초보들도 많습니다. 고수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왔으니까 재밌게 타고, 오늘은 몇 시까지 탈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저녁까지 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뽕류를 만나야 되거든요. 이따 뽕류 만나고 또 타고 이제 내일은 다른 곳으로 가는 걸로 하려고요. 일단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빅베어인데, 빅베어는 지금 열심히 눈 뿌리고 있고 아직 한 번도 제설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열심히 뿌리고 있죠? 리틀베어 슬로프입니다. 지금은 사람 많이 없죠? 저기 리프트 타는 것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오후 4시가 조금 넘어가는 상태고, 4시가 넘어감에 따라서 정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녁 먹고 제 짝꿍 뽕류를 만나러 갈지 말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침부터 정설은 계속하고 있어요. 빅베어가 빨리 열길 바랍니다. 그래야 퇴근하고 빅베어 타러 오죠. 1시간, 2시간이라도 타러 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뿔 달린, 이번 시즌에는 요 뿔만 보면은 인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죠? 편의점에서 보면은 커피라도 한잔 사드릴지? 그러면은 적당히 타고 주간권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는 유료니까
뭐 쓸지 늘지는 잘 모르겠는데 쓸겠죠? 내일 늘려나? 오늘 좀 추워서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리프트 탈 땐 추운데 나머진 괜찮네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봬요.